지금 언니가 들어오면서 누가 따라 들어오셨는데 누구예요? 시아버지 같아요. 시아버지가 보호해주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누구지? 시어머니가 젊은 그러더라고요. 사람? 젊은 사람. 50대? 60대? 50대? 아니면 그 시댁에 형님도 돌아가셨거든요. 언니 돌아가셨죠? 예. 약을 많이 드시고 약 먹고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암 항암 하다가 2년 정도 간암 입이 바삭바삭 타면서 입에서 양내가 탁탁 올라와. 내 자살은 아니야. 항암 아파서 돌아가신 건지 암으로. 약을 많이 복용하셨죠? 언니야 한이 많아요. 돌아가신 언니야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임종을 많이 못 봤나 봐요. 그렇죠. 응? 갑자기 악화가 돼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괜찮다가 일주일 만에 식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아이고, 우리 딸이 전화 오네. 혹시 최근에 향후 선산 건딘 거 있어요? 산소. 산소요? 아니, 친정 쪽으로요? 친정이든 시댁이든 친정 쪽으로 말씀해 보세요. 친정 쪽으로요?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아마 아버지 쪽으로 좀 이렇게 다시 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언제쯤? 꽤 됐죠. 한,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장흥이거든요. 전남 장흥. 왜 물어보냐면 산탈 몇탈 있다고 지금 나와서. 아, 그래요? 예. 아니면 엄마 쪽으로도 옮기셨어요? 언제요? 한 10년 된것 같은데요. 전남 강진에서 군산으로 옮기셨거든요. 군산요? 어떻게 화장을 했어요? 아니면 파묘해가지고 이장하신 거예요? 화장하셨대요. 화장하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언니는 그러면 지금 오신 게 언니야 때문에 오신 거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언니가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언니하고 우애가 좋았죠. 요점은 그거예요. 언니가 따라오셔서 제가 어지간한 부채방을 안 들거든요. 말씀 들어보려고 부채방을 들었는데 그 말씀 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어느 분 보실 거예요? 언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요. 나중이에요? 누구 보실 거예요? 저희 엄마요. 엄마? 엄마? 친정 엄마? 엄마는 계속 골골골골 내고 아프시네. 엄마가 신이다. 꿈을 잘 꾸셔요. 잘 예. 맞추시고. 언니 돌아가기 한 10일 전에도 저승사자 꿈을 꾸셨는데,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언니 죽음을 알려야 될지. 근데 알리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런데 근데 엄마는, 엄마가 강직해. 맞아요. 되게 남장, 예. 남자셔. 치마 드는 남자. 꼿꼿하시고. 성정이 꼿꼿해. 맞아요. 지금은 바로 알리지 마시고, 엄마 그거 이겨내요. 이겨내셔요. 벌써 직감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꾸 찾으시는 거고, 지금 자식들이
당신한테 쉬쉬하고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요? 응.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당분간은 요양하고 계시다고 그냥 좋은 공기 쐬면서 요양하고 계시다고 하고 이제 정 이제 엄마가 이제 조금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요. 그때. 왜냐하면 엄마는 이겨내. 이겨내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요. 네. 아들은? 아니, 생년을 부르지 마세요. 아, 예. 아들은 지금, 그러니까 어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자식을 뭐 두 명을 먼저 보내야 될 팔자라고. 어서 이렇게 들으셨어? 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잘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걱정되고, 지금 취업을 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갈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언니야. 예. 언니가 선 씨. 네. 어디예요? 그 광주이시요. 잘 안 먹고 얘 허약하죠? 네. 전공은 뭐 했어요, 얘? 전공은 교육 통계 쪽으로 했어요. 통계. 통계학? 네. 지금 유학 가고 싶어 해요? 지금 반반이에요. 근데 유학 쪽으로 다 거의 좀 생각은 했는데 아직 세부 전공을 정하지를 못했거든요. 유학 보내세요. 유학이요? 네. 아. 보내야 좋아요. 얘한테. 예. 유학 보내면 얼마나 네. 자꾸 가요? 한 5년이요. 3년에서 5년. 얘가 지금 몇 살이지? 28이요. 28? 예. 유학 보내시고 네. 조금 5년보다 조금 더 길게 있으라고 해요. 예. 5년. 예. 예. 그렇게 좋아요. 네. 이 아드님이 예. 많이 타요. 많이 타는 게 뭐예요? 몸이 예. 어렸을 때부터 허약했잖아요. 예. 제가 왜 유학을 보내는 거는 네. 그걸로 땜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아, 뭔 땜? 신의 바람 땜. 저랑 좀 비슷해요. 네. 신의 바람 땜을 해보자 해서 유학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여기 있다가 보면 네. 점점 더 건강은 악화될 거예요. 물론 유학 가서도 크게 병이 뭐 확 나지진 않아. 그래도 좀 나으니까 유학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르치는 게 맞는데 왜? 누가요? 아들이. 가르치는 거요? 직업이. 예, 그런 것도 맞아요. 그리고 몸은 허약해도 친구들이나 이 대인관계에서 약간 리더십이 있어요, 얘가. 예, 맞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정신세계가 20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얘가. 그 전보다는. 2년. 그렇죠. 지금 언제 갈 거예요? 내년에요. 내년 9월에 가게 돼요. 예, 2년 넘기지 마세요. 아, 예. 2년 전에 보내세요. 예, 예. 29살. 아들이 신의 사주야. 그래요? 예. 엄마, 친정엄마가 신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좀 외탁한 게 있어요. 엄마, 할머니 쪽, 외할머니 쪽으로. 그러니까. 예. 그 기운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뭐 특이한 거 있었어요? 얘? 특이한 게 있다는데? 특이한 게 뭐지? 몸이 많이 허약했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다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뭘 갖고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2년 넘기지 말고 네. 올 가을? 올 가을? 예, 올 가을 보내세요. 이민년에다 신의 이민 올가을 넘기지 마세요. 올가을이요? 네. 네. 올해 얘가 네. 3, 4월 지나면서 조금 더 허약해졌죠. 더 아팠죠. 예, 예. 예. 이모를 되게 따랐는데 이모가
이제 죽고 나서 그때. 그 언니 돌아가시면서 아들내미도 그렇고 언니야도 그렇고 집안들이 거의 정신 세계가 무너졌잖아요. 맞아요.